자, 제가 이제 이세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이 위문후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알수 있겠죠. 유관적인 애민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했고, 그 다음에 법가를 도입했지만, 그 법가가 아주 딱딱하고, 법지상주의, 그죠? 규칙지상주의, 룰지상주의가 아닌, 뭔가 살아있는 애민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자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학자들이 실제 정치에 들어갔을 때, 그 정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오기라는 사람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오기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오해가, 사마천도 아마 이걸 다못 봤던 것 같아요. 사마천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워드플레이 하는 중국 사람, 얘가 제가 요거는 고사성어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국 사이트를 어쩔 수 없이 중국말 잘 모르지만 막 뒤져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하나 딱 워드플레이 해놨더라고요. 오기에 대해서. 오기잖아요. 일어날 기잖아요. 그래서 워드플레이를 한것 같아요. 말 장난을 해서 삼기 삼락. 이 사람이 인생을 대표하는 겁니다. 삼기 삼락. 세번 일어나서 세번 어떻게 한 겁니까? 무너진 거죠. 지난번에 요 비슷한 사자성어 있었죠. 법력. 삼취, 삼산. 그쵸? 삼취, 세번 취하고 세번다 버렸다 그랬죠? 근데 오기는 그거랑 비슷한데, 삼기, 삼난. 세번 일어섰다가 세번 무너집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는 그런 단어예요. 오기. 대단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2전 64승 서하지방을, 서하지방에 실질적인 왕으로서 하는 거죠. 자, 사기열전의 오기의 행적을 쭉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 보면서 제가 중간에 여러분과 오늘 이 오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처음에 요 위나라는 아까 말한 조유한의 그 위나라하고 달라요. 산동성이 있는 위나라니까. 처음에 사마천 사기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직을, 집에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직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뇌물로 그 관직을 구하다가 가산을 좀 탕진을 했대요. 이 말도 저는 믿지를 못하겠는 게 오기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천재입니다. 오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모든 걸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단순한 군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치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얘기에 따르면 위나라 자기 태어난 그 나라에서 관직 구하라고 유세하다가 가산을 다 탕진했대요.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법적인 여기서. 근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웃들이 비웃겠지. 자기 재산 다 날리는 말이야. 얼마나 명예가 갖고 싶었으면 저랬을까라고 그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 사람 30명을 다 죽였대요. 30명을 다 죽이고 위나라를 탈출하면서 엄마 아빠 장가모니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공경이나 재상이 되기 전에는 다시는 옛날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떠났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증자의 제자가 됐대요. 이게 유가의 제자가 됐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명씩이나 죽이고 공자의 제자가 돼요. 공자, 예증자가 공자의 제자거든요. 공자의 제자가 돼서 유학을 해요. 이것도 조금 뭔가 제가 상당히 고통스러워서 사기일전에 이게 왜 이런 말을 자꾸 하지?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믿을 말이 못 했는데, 공자 제종의 증자에게서 배우거든요. 증자에게서 배우는데, 그때 어머니한테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어머니가 장례식을 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도 가보질 않는 거예요. 그 증자가 너는 유학을 배울 자격이 없다. 그래도 자기 제자에서 쫓아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노나라로 가요, 이 사람. 노나라로 가는데,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살처구장. 살처구장. 이게 무슨 소리냐면 노나라로 딱 갔는데 노나라로 가서 이제 등용이 돼요. 사람이 등용이 돼가지고 장군으로 임명을 하려고 해요. 노나라 왕이 제나라 옆에 있는 노나라하고 제나라는 늘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서로 갈등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제나라가 침략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노왕이 이 사람을 이제 군사로 쓰려고 딱 했는데 장군으로 쓰려고 했는데 한 가지 사람들이 참소를 넣는 거예요. 요새. 왜냐면 자기 와이프가 제 나라 사람인 거예요. 제 나라 사람이니까, 제 나라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오기가, 자기 와이프가 제 나라 사람인데, 제 나라랑 제대로 싸울 수 있겠냐. 그런 막 참소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오기가 자기 와이프를 부르고,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대화도 이제, 나오는 거, 책에 나오는데, 대화를 나누잖아요. 아내가 납득을 해요.
그래가지고 칼로 자기 안으로 딱 죽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철을 죽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장군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제나라고 전쟁을 해가지고요. 제나라를 완전히 풍지박산을 내버립니다. 오나라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튼튼하게 가졌어요. 그런데 장군이 된 다음에 이 우기는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아서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또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오기와 늘 붙어다니는 게 뭐냐면 오기가 일정 성공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막 참소가 투기세력들을 불러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당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오기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변법가란 말이에요.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변법가 또는 이 사람이 약간의 이 사람도 이외와 더불어 법가의 시조니까 법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중간에 기득권층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읽어내고 싶은 거에 항상 왜 오기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들이 붙었을까? 다 마찬가지거든요. 노나라에서 가도 그러고 위나라에서 가도 나중에 이 사람이요 초나라로 가요. 초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귀족 즉 기득권층 봉건적 그 기득권층이 대단히 이 사람에게 위협감을 받았다. 이 사람의 기본적 정책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장군이 된 아주 그냥 탐욕스럽고 명예를 그냥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을 더 쓴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사마천은 아마 이걸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마천의 기록에 보면 사마천도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설명을 유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가적 법가사상가죠. 오기와 그러니까 유가적 법가사상가니까 이 오기는 항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유가복자가 있거든요. 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람 30명 죽이고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30명 죽이고 장군을 했어요. 괴물이죠. 그럼 괴물이거죠. 근데 또 군인의 등에 고름을 자기가 입을 빨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흔적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전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이 이걸 쫙 종합을 해보면 이건 오기를 모함한 소리다. 모함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안 맞는 말이 사교열전 안에서 들어가 있고 우리 열전을 그대로 받을 때 이 말을 넣는데 살처 구장? 이게 말이 될까? 그리고 30명을 죽여 사람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러면 오기가 대단한 우리 중국지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막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막 진짜 칼을 잘 쓰긴 했대요. 장군이니까 당연히 잘 썼겠죠. 30명을 죽이고 자기 철을 죽이고 출세를 한 그런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을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노나라에서 다 천소가 있으니까 드디어 위나라로 간 거예요. 위나라는 이제 소문이 이때가 아마 위문후가 통치한 50년 통치라거든요. 한 30년 이상 됐을 때 이제 위나라에는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들어요. 그래서 위나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갔겠죠. 이 위문후는 누구라도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자기가 그 사람 데려오는 사람이니까 위문후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극한테 이회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기는 죄송합니다.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지만 여자를 또 무지하게 여기도 여자를 무지하게 밝히네요. 여자를 무지하게 밝히는 사람이 자기 아들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맞아요. 병사를 다루는 일만은 사와 양자로 능가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뭐 역흠 없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문호가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직접 오기하고 면담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직접 오기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딱 얘기를 해버리고 보통 그리고 여러분 위문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문후가 이 사람도 유가에 대해서는 공자의 제자를 자하를 자기 스승으로 모셨고 그 제자의 제자들을 또 자기가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아까 단간목이 사는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을 들어가지 않고 지나갈 때도 단간목이 한두에 목례를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인재가 궁하다고 해서 그런 막 사람을 30명 죽이고 자기 철 죽이는 그런 사람을 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 결정적인 게 이게 위문을 보고서. 그래서 제가 사마야 사기절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조화시켜야겠지? 지금 이거를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너무 사람을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것 같고 고민하다가 막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위문우를 딱 만나고 보니까 아 위문우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는 결론이 그렇게 도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임명하기 전에 성대한 환영만 잘 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오기 숫자를 따라줘요. 그러니까 오기를 유학자로서 존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만났을 때 항상 유학업자로.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장군을 이제 임명을 했어요. 장군을 딱 시켜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장군을 하는, 장군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면 자기를 낮추고 일반 사병부라고 사병수로 들어가는 리더십이에요. 이런 리더십이 이제 누가 그랬냐면 그 서양 역사에서 한니발. 한니발이 늘 같이 살았어요. 일반 병들하고. 일반 병들하고 같이 살고. 그러니까 일반 병들의 입장에서는 한니발이 늘 같이 친구처럼,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자지병이라고. 아버지 같은 그런 리더십이죠. 아버지와 병들 사이 같은. 근데 서양에서는 한니발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니발의 군대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니발이 자기들은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전쟁을 할 때 뭐 멀리 가지 않고 한니발은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잘 싸우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오기가 그래요. 일반 군인들하고 똑같이 걷고 똑같이 특별한 음식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병들이 먹는 음식 자기도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동룡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저지 인.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기를 평가할 때 여기가 이 연 빤다는 얘기죠. 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생겼을 때, 창 같은 거 생겼을 때 자기 입으로 빠는 인 그런 어진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또 부자지병 아버지와 아들과 딸인 거예요. 장군과 군 장군과 일반 병들의 일반 사병들의 관계가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죠.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막사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병 막사 속에 들어가서 일반 병사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 다음에 행군한테도 같이 옆에서 행군하고 마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행군하고 같이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이 리더십을 딱 본단 말이죠. 여기 지금 이제 되게 청나라 제가 직접 치료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무가 오기를 장군으로 삼아가지고요. 진나라 성 다섯 개를 뺐습니다. 즉, 진나라 성 다섯 개 성을 뺏었다는 것은 지금 어디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서하지방. 네, 서하지방을 뺏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오기가 병사를 다른 이유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청렴하고 공평하여 병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곧 서하 태수로 삼아 진나라와 한나라를 대항하도록 했다. 이게 위문의 생각이거든요. 아, 이거 놓고 보니까 어떤 이 사람? 정말 청렴하고 정말 공평하고 병사들하고 너무 친밀하게 잘 지냈고 그럼 이 사람은 어진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유학자거든요. 어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들었던 평가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문은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을 씁니다. 더 서하태수로 딱 임명을 합니다. 서하태수로 딱 임명했다는 것은요. 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신나라가 어디서 발생하죠? 신나라가 있었던 지역. 그 지역을 뭐라고 그랬죠? 중원은 아니고 중원 이쪽에 있고 관중지방이에요. 관중을 반딱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서하지방을 차지했다는 것은 관중을 딱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관중에는요. 위 황하가 이렇게 옆으로 흐르죠? 그 다음에 여기 위수고요. 또 위로 올라가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낙수라고 해요. 그 낙수하고 황하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서하지방이라고 해요. 자, 거기를 차지했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위문우하고 오기가 딱 천하 경영의 마인드를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하를 경영하려고 생각을 하면 위나라의 위치를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시죠? 이제? 위나라는 황하 주변에 옆에 이쪽에 옛날 진나라 거기를 좀 삐뚤빼뚤하게 이제 경기가 희한하게 우리 차지하고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면서 서하지방을 딱 차지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신나라를 옆에 친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친나라를 제압한다면 자기가 천하통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위나라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위나라는 중원에, 중원 바로 위에 있으면서 뭐 사방의 나라들이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치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쪽의 나라들한테. 치안이래. 그래서요, 조나라하고 산나라하고 전쟁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형제나라니까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놓고는, 왜냐면 군사를 쓸 때 전쟁터를, 여기도 전쟁터고, 이거 제일 하수들이죠. 전쟁터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왜 졌어요? 서부전선이 사고 없다. 이렇게 해놓고 동부전선, 러시아까지 전쟁을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무리 독일 군대가 강해도 양쪽을 놓고 싸울 수는 없거든요. 이게 히틀러의 결정적인 실수죠. 어떻게 하든 러시아하고는 합병을 했어야 돼. 그냥 러시아하고는 이제 관계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러시아를 딱 공격을 해버린다. 그 순간 전선이 확 확장이 되니까 양쪽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거죠. 이 결정적인 실수거든요. 후대에 이제 그런 실수를 해요. 위문우의 아들 위무우, 그 다음에 양해왕, 이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는데, 자, 아무튼 그 뒤에, 자, 이 사람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마인드는 저는 어떤 마인드로 되냐면, 유아기 때문에 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었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위문우의 아들하고 대화를 나눈 장면이 이사마 사교육에서 나와요. 이제 오기가 어디 그 서하 지방을 다 이렇게 평정을 했잖아요. 서하 지방을 다 평정을 하고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우리 지도로 잠깐. 자, 여기 황하잖아요. 여기 황하고, 황한데 위나라가 지금 어디 차지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차지한 거죠? 이 북쪽은 왜 못 올라가냐면 북쪽 너무 험해요. 굉장히 산지고 여기 지역이 평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관중 지방의 반을 딱 차지해버린 거예요. 딱 차지해버리고 여기가 경치가 굉장히 좋고 함부로 누가 여기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요, 요새 같아서 누가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위무우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알아요? 위무우가 여기 와보니까, 이 서하 지방에 딱 와보니까 위무우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뛰어난 왕이 있어요. 그 아들 이세예요. 무슨 심리에 빠져요? 그거 뭐라고 그랬죠? 이세 심리. 이세 심리는 없었죠? 이세 심리는 뭐죠?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에 대해 공신들을 어때요? 자, 이제 배척을 시키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 사람은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거기를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무우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위무우가 여기 지역을 보니까 여기 함부로 누가 외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좋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오기가 딱 뭐라고 말해요? 이런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망이 있는 인간의 덕행이 있지. 누구 말이에요, 이거? 공자의 말이죠. 공자적인 말이잖아요. 지형에 험준함이 있지 않습니다. 딱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웃께서 덕을 닦지 않으시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적국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배를 타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황하기 타라 쭉 내려오다가 그 지형에 보면서 여기 함부로 왜 다른 나라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겠다 자부심을 표현했는데, 옆에서 오기가 딱 이런 말을 해요. 공자님 같은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은 공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기열전을 깊이 읽어보면 그 표면적인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 이 우리가 오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느껴야 우리가 사기열전을 제대로 읽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오기에 대해서 사기열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오기열전에 나온 건데, 시기심 많고 잔인하다. 한쪽에서 부정적인 결과요. 명예에 미친다죠. 왜 자기 철을 죽일 정도로. 그 다음에 살인자, 불효자, 엄마 돌아가셨는데 가지도 않아요. 자, 출세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탐욕스럽게 여색을 밝힌다. 이쪽만 보면 이건 뭐예요? 천하의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니죠. 인간 쓰레기죠. 이거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면 병사들과 동고동고하고 연저지 빨고요. 그 다음에 부자지경, 아버지처럼 아버지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대해요. 그 다음에 위문우가 나중에 보니까 청렴하고 공평하고 병사들이 마음을 얻어요. 그 다음에 임금 방금 맞죠? 임금에게 덕을 강조해요. 이쪽만 보면 뭐예요, 이거? 공자님이잖아요. 공자님처럼 분위기가 나잖아요. 어느 쪽이 진실이냐 이거죠. 저는 사람이 예,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어떻게 된 거야? 시기적인 거죠. 왜곡된 거죠. 아마 사마천도 그 왜곡된 관점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자고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대로 써놔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해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요게 조금 오기의 본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요게 오기의 본모습하고 더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유학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늘 공자님이 얘기하면 공자님의 따뜻함이 저는 이제 그거를 믿고 싶으니까 제가 믿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오기도 이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이게 더 오기의 진실에 가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런 오기의 생각, 그 애민 정신이잖아요. 일반 사람, 백성들은 굉장히 사랑하고 내 군인들이,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하지방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군인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다음 편으로 가보죠. 이제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위문회의 오자병법을 얘기할 때, 공자님 얘기 같은 얘기를 해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부분을 보세요. 현명한 군주라면 이를 살펴서 안으로는 문덕을 닫고 덕을 닫고 밖으로는 무비를 다스립니다. 잘 준비해야 된다 이거 군대를. 그러니 적을 앞에 두고 달려들지 않는 것을 의라고 할 수 보세요. 적을 앞에 두고 달려들지 않는다. 그럼 그거 의로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전국 시대예요. 전쟁을 해서 막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임금이 하고 공장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임금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얌전한 척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죽게 생긴 상황에서 부모가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게 그게 의죠. 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시체를 두고 슬퍼하는 것이 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자님의 말이 공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노노의 뭐라고 하냐면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덕을 닦아 오게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내가 임금이 더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이 공자님의 정치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들이 오면 안정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위나라의 사람들이 왔어요? 안정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안정시켜준다는 거에 뭐가 들어가요? 지켜줘야죠. 외적이 오면 내가 막아줘야죠. 임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자를 현실적으로 적용시킨 거죠. 현실적으로 적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류이라는 게 제가 봐서 나머지는 예외 없이 안정된 후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자를 이용한 거. 지금 시진핑도 마찬가지. 지금 시진핑도 공자를 이용하고 있는 거. 공자를 그 시진핑과 공자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클린턴도 공자 얘기를 하고 시진핑하고 서로 통화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사기열전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사기열전에 이제 위무 때 같아요. 위 이제 그러니까 왕이 위무가 죽었어요. 위무 때까지도 가거든요. 이 오기가 그래서 전문하고 이제 전문이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로 삼았다 이 소리예요. 근데 오기도 약간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쯤 만약 재상을 시킨다고 그러면 나를 시켜야지. 왜 전문 같은 사람 시키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이 사람은 옥이라는 사람은 되게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도직입 쪽으로 물어봅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삼군의 장군이 되어서 병사들에게 기꺼이 목숨을 바쳐 싸우게 하고 적국이 감히 우리를 도모하지 못하게 한 점에서 나와 당신과 비교하면 누가 낫습니까? 그래서 전부 당신이 낫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든 관리를 다스리고 온 백성을 친밀하게 하고 이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화자찬, 약간 자화자찬 하는 거죠? 나라의 창고를 가득 채운 점에서 나와 당신 중에서 누가 더 낫습니까? 당신이 낫죠. 당신이 낫죠. 서하를 지켜서, 자기 업적을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서하를 지켜서 진나라 군사들이 감히 동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면 진나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못 쳐내려고. 72번을 쌓아가지고, 한 번도 안 됐으니까. 한나라와 조나라를 복종시킨 점에서 나와 당신 중에 누가 낫습니까? 당신이 낫죠? 이렇게 전문이. 그럼 내가 재상을 해야지 왜 당신이 하냐? 이제 지금 그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전문이 위 세 가지 점에서 당신이 모두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윗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그랬더니 이제 전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니 나이가 어려. 그럼 이제
위문후에서 무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된 것 같아요. 나라가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대신들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어리막이니까 그렇겠죠. 백성들은 불안하겠죠. 믿지 못하고 있으니 바야흐로 이런 때에 제상자들 당신에게 맡기겠습니까? 나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오기 가만 생각해 본 거예요. 당신 믿는 거예요. 오기 어떤 사람인가요? 오기가 이때 오기의 마음의 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정하고 쿨한 사람인 거죠. 쿨한 거죠. 딱 인정을 합니다. 당신에게 막 이런 상황에서는 나보다 아마 전문이 더 포용적이고 두루두루 이렇게 자살피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오기가 딱 인정합니다.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보다 윗자리에 있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해요. 저는 요 사마천에 나온 요 이야기에서 저는 이제 오기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기라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애가 좋은 애 같아요. 아주 굉장히 쿨한 사람이에요. 인정할 거 탁 인정해버립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두 말을 안 하려고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당신이 제상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맞겠다. 그래 내가 인정. 우리 요즘에 하는 대로 인정해버린 거죠. 그리고 오기란 자 그런데 항상 오기는 뭐가 따라다녀요? 이제 시기질투가 따라다녀요. 여기가 지금 요 지도에서요. 여기가 황화가 별로 내려오죠? 이게 무슨 강, 여기 무슨 강이라고요? 낙수. 낙수하고 황화 사이 여기가 서하치강. 여기를 개간을 합니다. 개간을 해가지고요. 무졸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창설합니다. 무졸? 무졸이나 특수부대 창설합니다. 5만 명이 무적이에요. 이 무적이 군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활을 매달고 다니고요. 50개의 화살을 꽂이 딱 가지고 다니고 창과 칼을 휴대하고 이걸 늘 휴대다 휴대하고요. 3일간 식량을 내고 3일간 식량치 항상 내고 다니는 거예요. 오기도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나절에 100리, 100리가 100km죠? 아니 나는 거리 감각이 너무 약해가지고 엄청 멀어요. 그 말이 맞아요. 저 엄청 멀어요. 반나절에 100리를 갈 수 있을 만큼 행군을 해야 되겠다. 자, 요게 누구도 똑같냐면 카이사르도 똑같아요. 카이사르의 군대의 장점이 뭐냐면 빨라요. 나폴레옹 군대의 특징이 뭐예요? 빨라요. 3일은 걸리겠다 싶으면 하루 만에 오는 거예요. 카이사르 군대의 장점이 뭐냐? 빨라요. 거기다가 토목병이라고 그랬죠, 카이사르. 그러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속도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돌아오면 적은 당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군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라요. 그 나폴레옹이 등장을 했을 때 뭐 때문에 이제 유럽이 벌벌 떨었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이 속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강한 군대의 또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속도적이에요. 자, 여기도 그런 군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예가 들어오니까 신분에 아무나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합격을 해야 돼요. 딱 어떤 기준에다 이 사람 합격을 하면요. 노예들은 노예 해방시켜줘 버리고, 그 다음에 일반 병들은, 일반 사람들은 요 서하지방에 땅을 찾아겠죠. 그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또 농사를 쳐요. 그 농사 지면서 군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되겠 또. 여기 못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위나라 사람들, 위나라 보통 일반 평민들 입장에서는 어디 들어가고 싶은 게 꿈인 거예요. 여기 가고 싶은 게 꿈이겠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귀족들이 보통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참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밑에 있는 기득권층에서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늘 이 사람은 이제 병사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니기 때문에 무슨 병이죠? 무졸. 무졸은 철하의 최강국입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60만의 진 나라, 그 당대 5만은 많은 나라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60만하고도 싸워서 지잖아. 60만하고 싸워서 그 정도로 갑니다. 근데 뭐에 무너져요? 사무실에 무너집니다. 누구 때? 이제 무왕 때는, 문후 때는 아주 이제 스승으로 떠받들었으니까. 자, 똑같은 얘가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오자서죠. 오자서 때 누가요? 합녀가 스승으로 모셨잖아요. 떠받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왕을 만들었죠. 누구야? 부차. 부차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왕이 안 될 거를 억지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오자서가 오자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 반에 너를 떼어주겠다. 거짓말했죠. 근데 결국 부차도 이세신님 빠졌잖아요. 위무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까 덕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예 알았습니다 겸손하게 말을 했던 사람이 점차 자격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격심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때 등장한 게 전문에서 이제 공숙. 공숙으로 넘어가는데 이 공숙의 친척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신나로 넘어갔던 상학. 상학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공숙이 죽으면서, 이제 해왕이 내가 누구랑 통치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는 이미 이제 오기는 천하로 넘어가고요.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기는 천하로 넘어가요. 왕이 안 찾으니까 할 수 없이. 근데 이 공숙이 나중에 죽으면서 상황을 절대 나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임금이 쓰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해왕이 딱 보더니, 이 바보 같은 거. 그걸 안 써버려요. 왜 저런 사람을 추천했어? 이해할 수가 없네. 나 이 공숙 똑같은 줄 알았지. 공숙도 좀 약간 이상한가 보네. 이게 뭐냐면, 이세신리예요. 선조의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데, 내가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잘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뛰어나가다 보니까, 해왕도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왕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맹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이 해왕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맹자하고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오기가 점차 소외당하니까 소외당한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초나로 넘어가는데 여시춘추의 이건 어느 나라 책일까요? 여시춘추 진시황의 아버지 진시황의 진짜 아버지 여부리죠. 여부리 여부리가 쓴 책이에요. 여부리가 그러니까 진시황의 나중에 진시황한테 얘기할게요. 여부리가 쓴 여시춘추. 지금 남아있어요. 여시춘추면 오기는 지금 위나라의 장군이에요. 그럼 옆에서 신나라죠. 그래서 라이벌 국가잖아요. 라이벌. 그럼 여시춘추에서 라이벌이니까 라이벌 국가의 장군을 어떻게 할까요? 좋게 말 안 하죠. 근데 굉장히 좋게 얘기해요. 굉장히 좋게 얘기해요. 그냥 참소당과 소환당과 소화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여시춘추에 나와요. 소화에서 물러나있어요. 이름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소화. 소화에 있다가 위험하게 짚으니까 소화 테스트를 잘랐어요. 이 사람이 물러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마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공의 뜻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공은 천하를 버리기를 진짜 버리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고작 소화를 버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다니요. 무슨 일입니까? 소화를 버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자네는 몰래 군주께서 내 뜻을 알아 내 재주를 모두 펼치게 하셨다면 저 소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누가요? 왕이. 그걸 못 보고 어때요? 나를 여기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위문호하고 서한은 뭐를 바라본 거냐면 오기는 뭐를 바라본 거냐면 서한 지방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원한 거예요? 천하 통일을 원한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됐다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위문호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신나라가 통일한 게 아니라 위나라가 천하통일했을 것이다. 위나라가 천하통일했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결국은 이제 물러나게 되고요. 물러나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에이 넘어가자. 그리고 언제 또 어디로 가냐면 초나라로 갑니다. 초나라로 가서 도왕이 한동안 이제 초나라가 굉장히 약했었어요. 5월 춘추 때 우리가 보셨죠? 그러면서 초나라가 되게 이제 기울어져 갈 때, 이제 다시, 한 100년 동안의 초나라의 침체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왕이 그때 마침 이제 아주 뛰어난 왕이 등장을 했어요. 인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외 없어요. 나라를 잘 경영하려면 인재 모아야 됩니다. 도왕이 오기가 넘어왔다는 소리를 듣고요. 또 버섯바로 달려갑니다. 버섯바로 달려가가지고 그를 또 재상으로 딱 앉히는 이 인재로 딱 앉혀버려요. 그냥. 벌것 없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 일을 보세요. 제가 사기열전에 한 일을 그대로 지금 가져왔어요. 자, 법령을 분명히 하고 여기도 법이래요. 그럼 이때 당시에 법 그러면 기득권 측은 또 그냥 소세라 치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고. 그러니까 법령을 어떻게 하냐면 분명하고도 세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직을 또 없애버리네요. 자, 미움받았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관직을 없애버려요. 왕실과 천수가 먼 왕족들은 복록을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재정이 풍부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투할 수 있는 기사를 길렀어요. 그리고 그 요체는 병력을 강화시켜서 합종이나 연행, 이거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합종이나 연행을 주장하는 유세객들이, 그럼 유세객들의 목적은 뭐예요? 아끼게 된 임금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게 유세객인데, 그 유세객들은요 결국은 그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합종이나 연행을 주장하는 유세객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초나라 안에서 부국강병을 이루도록 그렇게 딱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둡니다.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은, 자, 처음에 노나라에서 성공했죠. 노나라에서 한번 일어났죠.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났어요? 위나라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초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도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 번 다 떨어지죠. 떨어지는 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남쪽으로는 대궐을 평정하고 북쪽으로는 진과 채를 합병했고 삼진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쳤다. 초나라가 갑자기 확 커진 겁니다. 이 사람이 가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커지는데 그 나라에 뭐가 되는지. 제도가 싹 바뀌면서 기득권층은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굉장한 성공을 거둬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왕이 죽습니다. 도왕이. 때를 흔들죠. 도왕이 죽자 그동안 오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뺏겼던 그 기득권층이 그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섭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군산 동원을 해요. 군산을 동원해가지고요. 죽이려고 달려들고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사람이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맞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화살을 맞고 화살을 막 자기를 공격하는 그 군인들 틈바구니에서 벗겨집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도왕이 죽었잖아요. 도왕의 시체 위에 탁! 서는 겁니다.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화살을 쏘아대겠죠. 누구한테 화살을 쏜 거예요? 도왕한테 화살 쏜 거랑 마찬가지죠? 반역죄로 70 가문이 싹 잡혀요.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란 거죠? 자기가 죽는 이 순간에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초나라가 다시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어떤 지방 세력들, 토호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 오기를 통해서 제거됐다는 거죠. 그 70, 말이 70 가문이죠? 그리고 오기라는 사람의 그 정책이 얼마나 기득권층한테는 아주 그냥 몸서리 쳐지는 그런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원한이 너무 깊었죠.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순간에 화살을 맞으면서까지,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뭐 이 사람은 그냥 죽지는 않았어요. 니들이 나를 죽여? 그러면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도왕이 시체 위에 딱 도왕의 아들이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화살 쐈어. 그래서 도왕의 아들이 장례식 끝나자마자 싹 잡았어. 잡고 초나라가 막 탁 뒤집혀지는 거죠. 초나라가 뒤집혀지는 이렇게 죽는 거. 화살이 초나라 치는데 초나라 치고 온몸 화살을 다 받아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평가를 내렸는데 사마천은 뭐라고 평가를 해요? 무우에게는 형세가 지금의 덕행만 못하다고, 형 지형이 덕행만 못하다고 그렇게 내긴 했지만 초나라에서 그 행실은 각박하고 잔혹하며 인정이 적었으므로 그의 목숨을 잃었으니 슬프구나, 이렇게 얘기를 사마천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이 평가에 사마천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동의하지 않는 평가예요. 제가 제일 동의하지 않는 평가. 지금은 또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은 사료들이 또 예전하고 다르게, 사마천 때하고 다르게 너무나 많은 사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유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상당히 나름대로